3D Max 기본기 속삭이는 자. 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엔 화면에서 갑자기 메인 툴바가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메인 툴바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라지게 했거나 대부분은 여러분에 의해서 사라졌을 겁니다. 맥스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맥스에서 바뀌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메인 툴바가 사라지면 아이콘들이 다 보이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메인 툴바를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패널. 얘도 사라졌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커맨드 패널 같은 경우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뷰포트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커맨드 패널 위에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툴바들을 볼수 있어요.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들도 있죠. 여기서 메인 툴바를 선택하면 숨겨졌던 메인 툴바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메인 툴바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떨어져 버리고 끌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불필요한 행동이 없으면 사라질 일도 없겠죠. 두 번째는 메인 툴바가 사라졌을 경우에 메인 툴바를 보이게 하는 단축키를 지정하면 됩니다. 메인 툴바를 보이게 하는 단축키, 보이게 하거나 숨기거나 그런 단축키는 커스터마이즈에서 맥스 버전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단축키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커스터마이즈 핫키 에디터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지정하기도 해요. 버전에 따라서. 저는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핫키 에디터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때는 지금 액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에서 쇼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쇼로 시작하는 액션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Show Main Toolbar Toggle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입력해 놓은 단축키가 이렇게 보이는데 Show Main Toolbar Toggle에 단축키를 지정하는 거죠. 키보드에서 입력하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사인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만의 단축키는 디스크 모양 아이콘을 이용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료하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쉽게 숨겨지면 다시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툴바가 사라졌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보이게 하고 사용하시면 돼요.